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앞으로 뉴스타트를 해나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가 뭘까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을 느끼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일 흔한 거는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내가 내 유전자 꺼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은 뭐예요? 내가 병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이 정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화낼 때는 화내야지. 이제 남이 나를 화를 돋구면 뭐예요? 내가 나를 죽여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 남이 나를 스트레스를 준다. 그럼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방식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왜이 자식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나도 뭐예요? 스트레스를 줘야지, 화를 내가지고. 그렇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게 돼 있고 또 뭐예요? 받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상대방을 향하여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워해. 뭐 미워하는 거나 화내는 거나 다 그게 사촌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워하면 또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또 꺼집니다. 그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다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 다 누구를 죽이는 행위구나? 나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요. 성경은 도덕적인 얘기보다는 무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생명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럼 우린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 아니, 미워하는 게 무슨 살인하는 거야? 그러나 생명적으로 보면 그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도 죽이고 특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나를 죽인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신과 잡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까지 한 뉴스타트 강의를 요약해 보면, 자,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였다? 참, 네, 전자파다. 그렇죠? 네? 전자파인데 결국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 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 뇌파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거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맹탕이죠. 뭐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돼. 절대로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거 절대로 안 해. 한 번 들어도 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내 유전자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받기 위하여 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반복해서 자꾸 듣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뇌파는 어디에서 나온다? 뇌에서 나온다. 그럼 뇌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 자, 이쪽에서는 정신을 차린 정신이 들어가고, 쪽에서는 무슨 신? 잡신이 들어가. 잡신놈들이 들어가. 이 정신은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이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도 사랑하는 사랑이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원수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다고 해서 미워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정신님은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뇌 속으로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잡신 쪽에서는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이 정신님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줄 때 우리는 소위 무엇을 느끼느냐? 느낌을 우리가 각이라 그런다, 각. 정신님이 생명을 넣어줄 때 우리는 무엇을 각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각하는. 이 생명을 각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야,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잖아. 응.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각을 자꾸 해? 잡신이 주는, 나를 죽이는 각을 자꾸 해. 그걸 뭐라 그래요? 사각이라 그래.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정신을 좀 차려봐라. 이 다 같은 말이야. 왜 그렇게 삐딱한 생각만, 삐딱한 사각만 하느냐. 그래서 이 사각이란 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우린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과 사각을 어떻게 해요? 같은 말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 즉,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사각이 들어오면, 뭐예요? 조건적 사고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돼. 그 베타파를 우리가 스트레스 파라. 그러므로, 여러분,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는
무슨 사고방식이다?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다. 그렇죠. 그 조건적 사고방식의 사각은 누구로부터 온다? 이 잡신놈들로부터 온다. 이 잡신을 우리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잡신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부른다? 악령이라고 부른다. 악령, 마귀, 뭐 귀신 이런. 그래서 이 악령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자, 정신님을 뭐라 부른다?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들의 유전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가 알파파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아주 유전자가 좋아한다. 그러나 베타파, 감마파가 되면 이거는 이런 악령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누가 나한테 거짓말할 때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거짓.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하지 않고 나한테 자꾸 뭘 뺏어가는 악함, 그를 느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 뭘 느낄 때. 이쪽에는 뭐예요? 진, 선, 미.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게 옳구나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이 속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어둠이라며 그 어둠을 푸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스트레스가 사망이라면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아들여야죠. 찬 것이 찬 춥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열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반대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차고 그 스트레스는 차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차다. 저 사람은 어둡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고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까칠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러나 그 까칠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뭘로 해결되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그래서 진선미, 부드러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요? 바로 정신님이야.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모든 스트레스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두 종류를 함께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첫째는,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꼭 좀 마음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꼭 와가지고 뭐예요?
찝쩍거려가지고 내 마음을 엉클어 놓는 거. 근데 그게 취미야. 그래서 정말, 나 참 이러면 쾌감을 느끼는 사람. 사람이 편안한 꼴을 못 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스트레스를 뭐예요? 받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스트레스를 싫어하면서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 친구가 편안하면 꼴을 못 보니까 꼭 스트레스를 받도록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광희하고 덕자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 덕자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광희가 스트레스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덕자하고 광희하고는 잘 친한 사이야. 근데 어느 날 광희하고 나하고 서울 시내에서 우연히 지나쳤어. 달인님, 바빠서, 그래서 잘 가. 그러고 끝났어. 그런데 이제 광희가 덕자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전화를 해. 그렇죠. 그런 친구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광희가 뭐라 그러냐면, 덕자야, 나 오늘 상구 만났다. 그 말만 해도 덕자가 스트레스 받을 걸 뭐요? 따라.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덕자는 스트레스 받기를 좋아하는 타입이야. 이제 덕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무슨 얘기 나눴어? 그래. 그럼 광희는 스트레스 얘기 나눈 것도 없는데 뭐라 그래? 뭐 잠깐. 그럼 스트레스, 덕자는 스트레스 받으려고 뭐라 그래요? 상구개가 뭐 나보 내말 하지? 그 스트레스 내놓으라는 거지. 그럼 이제 광희는 뭐라 그래요? 뭐별 얘기는 없었어. 다 이러는데. 그럼 이제 덕자가 뭐라 그래요? 그 녀석이 내 욕을 안 했을 리가 없어. 그래서 말한 대로 해봐.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뭐요? 받는 사람, 짝짝꿍이가 이렇게 잘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없는 얘기도 튀어나오고. 인생이 이렇게 누구의 장난으로 가는 거예요? 잡신들의 장난.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각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 서로서로 사각만 주고받으면서 서로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서로서로 유전자를 끄면서 사는 이 세상을 사망의 세상, 죄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죄의 세상이야, 사망의 세상이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그런 사망을 즐기고 사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가 나한테 잘못을 범하면 용서해 주는 것은,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미워하고 화내는 건 뭐예요? 그거는 뭐,
반사적으로 아주 정상으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별나게 살아야 돼. 별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별나게 사는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뉴 스타트의 삶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취미인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취미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스트레스를 사양하는 사람. 만약 독자가 스트레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광희가 전화를 했을 때 독자가 뭐라 그런대요? 아이고, 막 상구 얘기는 안 해도 된다. 나는 스트레스 네가 줄락하는 모양인데 나는 사양하겠다. 스트레스를 사양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해.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뭐예요? 암이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꾸만 뭐예요? 사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내가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대개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다 그러고 사는 것을 죄를 짓는다. 우리가 뭐 꼭 뭐 세금을 떼먹어야 죄를 짓는 거, 뭐 남을 때려야 거짓말을 꼭 해야 그게 아니다.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 우리는 소위 아무리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를 내 자신이 나를 자꾸 뭐요 죽이면서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꼭 뭐 남에게 피해를 줘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삶. 대부분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 사람 참 정상적이야. 그래 봐야 성경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뭐는 알아야 돼? 아,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정상이 아닌 다 비정상이었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것을 추구할 수 있어. 인간 차원에서 정상을 지나서, 그렇죠. 초월해서 더 높은 진짜
조건적 사랑의 정상을 넘어서서, 그걸 지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을 조금이라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 생명적 차원, 다시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각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적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면 잡신들이 우리 속에 넣어준 그 스트레스를, 그 조건적 생각을, 그 사망을 성령은 생명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즉 사망을 없애주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을 때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이 유전자의 알파파에 영향을 미치면 드디어 내 뇌세포 속에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 이게 이제 세로토닌 유전자가 쫙 켜져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내 마음 속에 평안을 느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편하구나. 그래서 이런 평안을, 하늘이 주는 평안이라.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평안하고, 마음이 어떻게 기뻐져. 엔돌핀 유전자가 또 켜져. 이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구나. 라는 그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면 스트레스는 자연히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한 2000가지가 있다든가. 그런데 전부 다 뭘 가르쳐? 뭐 신이 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다 어떤 신이요? 조건적 신이요.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고 하는 그런 조건적. 여러분이 교회,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부처님입니다. 석가 선생님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저는 석가를 석가 선생님이라고 불러.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석가의 가르침 무조건적 사랑을 뭐라 불러요? 대자 대비라고 그래요. 자비는 자비인데 큰 자비. 그래서 큰 대자. 그래서 옛날 불교에서, 요즘은 이 대자가 불교에서 잘 사용을 안 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이 대라는 말은
그래서 옛날 불교에는 대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아. 대아는 누가 대하냐? 네. 초월자가 대하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서로 자비를 베풀 수는 있지만 대자비를 베풀 수는 없는 존재예요. 네. 그러나 이 대아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 대자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가르침이나 절에 가서 배우는 거나 이게 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과 뭔가 잘못,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뭐예요? 조건적 얘기를 하고 불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절에다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뭐 복을 뭐 자꾸 이렇게 이런 거를 세속화를 합니다. 사실 석가 선생님은 무엇을 떠난 사람이요? 세속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왕자였어, 왕자. 내가 이러고 왕자로서 살다 보면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정치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수상하면 죽여버리고 뭐 맨날 이거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는 그 세속을 따라 다 싫다. 나는 진실을 추구하겠다. 참 훌륭한 사람.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일까? 그 석가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정신 없이 살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정신을 뭐요? 차리고 살겠다. 나는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살겠다. 나는 지금부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 대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 요즘은 불교가 마치 무신론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석가가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대아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대자 대비가 들어오면 나는 본래는 무엇으로 살아가다가 자아로 살아가다가 자아로 살아가다. 이 자아는 폼 잡는 폼생 폼사. 내가 이래봬도 누군지 알아 너? 이런 맛으로 살아가던 이 세속화된 나, 그러니까 대아가 없는 나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나, 네. 진화로 되는 거. 이것을 추구하는 게 불교예요. 네.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이 자아를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이면서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 스트레스를 서로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런다. 죄인이 이제는 뭐예요? 다시 성경에서는 진화를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 사람. 참나.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죄인을 땅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런데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아가 진화로 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자아가 진화로 되는 거를, 예? 뭘 하면? 성불하면. 성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 내 마음 속에 진리가 이루어지면, 아, 나는 그 자아를 벗어나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예. 그래서 성불하면은 뭐 해서 진화가 돼? 해탈이야. 그러니까, 이 자아. 그래서 자아로 살아가고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이래봬도 내가 미국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폼 잡고 나를 안 알아주면 또 열받고 막.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뭐야 깔보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야. 인간은 이제 그런 상황을 벗어나는 거를 해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죄인 이 사망 속에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사는 사람들을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은 죽고 다시 태어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해탈을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 죄의 세상을 이런 조건적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돼.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해탈을 이 해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비가 알을 까면 자라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고 결국 뭐를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어 고치 그래서 고치로 자기를 쌓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번데기가 돼요. 자, 그걸로서 나비의 일생은 끝납니까? 아니요. 그래서 번데기,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걸로서 나비는 인생을 성공한 거요? 아니죠. 근데 나비는 그 속에 든 애벌레나 번데기들은 자기가 날개가 달린 나비가 최종 목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나비를 다 보면 인간이야. 그 나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이거는 번데기야. 뭐 속에 갇혀 있는 번데기요? 이 조건적 사고 방식 속에 죄 속에 사망 속에 가두어져 있는 번데기고 너희들은 죄라는 고치 속에 지금 가두어져 있는 거야. 응. 너희들은 본래는 무엇인데? 나비야, 나비는 날개가 있다고. 아무리 번데기한테 얘기해봐야 번데기가 믿을 수 있어 없어. 아, 내가 나비게, 뭐 상상도 할 수 없어. 그것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번데기가 나비가 된다는 말은 그게 진리요 아니에요? 진리야. 번데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가 뭐예요? 번데기인데 이 고치를 벗어나서 나비가 된다고 성경은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가 나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번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만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번데기에서 번데기가 더 이상 아니고 나비라고 하나님이 뭐요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걸 해탈, 그 고치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이요. 그것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거다. 근데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길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되게 되어, 뭐요?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치가 번데기 속에서 있는데, 번데기가 고치 속에서 탁 웅크리고 있는데 깜깜하죠, 뭐. 깜깜해. 그래서, 이 번데기들은 깜깜한 게 정상인 줄 알아. 깜깜한 게 정상이죠. 그런데 번데기로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지나면서 몸에 이상한 감각이 있어. 왜 그런 이상한 감각이 있어요? 뭔가 몸이 변한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예요? 모르겠어. 왜? 그 번데기에 날개가 조금씩 생기고, 이 꿀을 빨아들이는 이것도 생기고, 근데 모르게 몰라.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게 다 생명이 와서 나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속의 유전자 차원에서는 지금 나비로 되어가고 있다고 아시겠죠? 참 이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 이 번데기는. 그래, 이제, 고치를 뚫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다 성장이 되면, 고치를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고치에 빵꾸를 내야 돼. 구멍을 내야 돼. 근데 번데기는 그 구멍 낼 수 있는 그걸 구멍을 내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번데기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갓난 애기들이 자꾸 이렇게 이빨 날 때쯤 되면 뭐가 뭘 흘려요? 침물 자꾸 흘리듯이 이 번데기가 자꾸 입에서 이상한 침 같은 게 나와 조금씩. 그러면 이 번데기는 그게 이제 싫으니까 그거를 고치 벽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침이 뭐냐 하면 그 고치의 성분을 녹여가지고 빵꾸 내는 물질이야.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그저 번데기는 그저 침이 싫어서 이랬는데, 한 며칠 하고 보니까, 고치 부분이 뭐예요? 녹아가지고 얇아져서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와. 그러니까 번데기가
저 바깥 세상은 여기 안에 세상하고 뭐예요?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번데기는 나가고 싶어. 그래서 자꾸 해보니까 빵꾸가 나. 아, 그래서 이 번데기가 이제 나가자. 이야, 저렇게 밝은 세상이 있구나. 내가 상상을 못했던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번데기가 내미는데 이게 구멍이 좁아서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쳐요. 네? 아주 힘들게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저거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나오냐.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가위를 가지고 가죠. 구멍을 쉽게 나오도록 넓혀줬어요. 여러분, 넓혀주니까 나비들 쉽게 쑥 빠져나와가지고는 날질 못해요. 왜? 이렇게 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모세혈관이 발달해.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거기에 근육도 발달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번데기가 구멍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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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헛된 투쟁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뭐예요?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즐기시라 이 말이야. 응? 군대에서 뭐라 그런다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에이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 진짜 팔자도 없나 현미 밥 먹고 풀 먹고 아, 운동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 더럽게 입린 팔자 이러면은 절대로 못 나가요. 그래서 해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모세혈관과 근육이 잘 발달돼 가지고. 쫙 펴고서 펴니까 와 난리야! 상상을 못해서 자기가 이래. 그 이게 펄럭거리고 싶어. 와 날라 보니까 푸른 창공이 보이고 나뭇잎 사기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세상에 이때까지 맡아보지 못하던 뭐예요? 온갖 향기가 나오고, 저 이쁜 꽃에 가면 뭔가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때까지는 먹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쫙 벗어, 빨아보니까, 와, 달콤한 꿀이 쫙 들어오고, 와, 맛있다, 와. 그래서 나비들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삶이 최종적인 단계 삶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남겨져 있어요. 에이, 천국에, 웃기죠. 난 천국 안 갔대. 이거는 왜 그렇게 안 할라 그럴까 그런 거를 그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게 혹시 거짓말일지라도 일단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뭐 이상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안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조건적 사고방식, 이 잡신들에 속아가지고 뭐 그런 거 어딨어? 자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 뭐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말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이미 우리가 그런 차원에 새로운 차원에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모든 값을 치루시고 딱 예비해 뭐요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거지. 받아들이면 신날까 안 나까? 신나죠. 그래서 신나게 살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 이거 신나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고 기쁘구나 하면서 동시에 나는 스트레스 같은 것은 누가 나한테 주고 싶어 하면서 주려고 그래도 나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네. 네. 바로 이겁니다.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여행을 가라. 요즘 사는 한국 사람들 여행 많이 갑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여행 가도 스트레스 풀리긴 풀립니다. 풀리긴 풀려요. 어떻게? 왜 풀려요? 아, 아름다운 것을 참. 그 더럽고 아니 꼽다가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스트레스 풀리죠. 그러나 내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장에 나가면 스트레스 꼭 같이 받아. 그래도 잠시라도 여행을 떠나서 그렇게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푸는 것이 좋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이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참 심하잖아요. 받으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상사가 자네 다음 일주일 동안 한번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자기 딴에는 이 정도면 국장님이 보고 뭐요? 이야, 자네 정말 멋지게 잘해서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주겠지 하고 이제 탁 의기양양하게 자 완성됐습니다. 탁 제출했더니 국장님이 참, 야, 이게 뭐야? 네 머리에서 이런 쓰레기밖에 없어? 다시 해, 이 자식아.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당장 막 사표 내고. 그러고 싶지만 또 현실이 그럴 수도 없어. 그걸 또 마누라한테 얘기해봐야, 또 마누라는 또 뭐라 그럴까? 당신 뭐 능력이 그것뿐인데 뭐 이래서 하면 또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풀어야 돼 이게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죽겠어 유전자 다 꺼져 기가 막혀 죽겠어 자
그것을 풀려면은 여러분 그것을 풀어야 돼 지금.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제일 친한 친구 생각이 난다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친구. 나도 그 친구라면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인정해 주고.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 그런데 응? 우리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기도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그런 친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친구가 전화했어. 야,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한잔하자. 내가 살게.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고, 야, 오늘 저녁에, 내일 안 되겠어?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파져. 그렇죠. 오늘 저녁에 만나. 그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그 회의가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저녁에 진짜 힘들다. 야, 어떻게 한번 해봐. 근데 이 친구가, 아, 그래. 이게 오후 3시 반쯤 되면 확정이 될 텐데, 그때 내가 4시 전에 전화해 줄게. 그래, 잘 되도록 해. 그래, 내가 해보지. 근데 4시에 전화가 딱 와서, 야! 한잔 하자. 네가 사는 거지? 가라! 그 사람 스트레스는 언제 풀릴까? 응? 그 순간에 풀리는 거야. 왜? 이 친구가 모든 거 제쳐놓고 뭐예요? 자기를 만나서 한잔 같이 하겠다는 그 친구의 사랑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야. 결국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친구 만나가지고 술 먹을 생각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술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술 먹기 전에 뭐요? 다 풀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야, 뭐 이제 국장님 욕도 실컷 하고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는 거야. 술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에 술을 같이 먹어주는 뭐예요? 친구의 사랑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려. 왜? 나의 스트레스는 그놈의 국장이 미워 죽겠어. 그 증오심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증오심으로부터 받은, 그렇죠? 그 스트레스는 가고 그 증오심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꺼진 내 유전자는 친구의 사랑 때문에 다시 켜져서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대아의 대자 대비를 받아들이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그것이야말로 진짜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푸는 방법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히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저도 이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야, 이 세상에 마누라밖에 없네.
하는 생각이 솔솔 들어와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뭐예요? 틀에 타면 집어 던져버리고. 근데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마누라밖에. 가만 눈치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것 같아. 신랑밖에는 없네. 그래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아, 가까워지는. 그렇죠. 우리 도 교수님도 마누라 도망가면 어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눈에 보이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만 그거 없으면 진짜 죽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산 살던 우리 덕자 씨가 뭐 하려고 대구로 이사를 왔는지. 아, 부산에는 친구도 많고 좋다고. 대구로 와 보니까 막 전화할 사람도 없고 막 딸 믿고 왔는데 딸은 막 지금 바빠가지고 막 곱빼기도 안 보이고. 그래 한 5년 동안 막 이때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고독감, 그거 대단한 스트레스예요. 고독감은 결국은 뭐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럴 때는 성경책을 딱 들고 찬송가 책을 딱 들고 산속으로 가요. 그 뭐 뉴스타트 센터가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욕도 퍼붓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자기한테 욕 퍼붓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믿어주되, 착한 말만 할 정도로 믿어주는 것보다는 무슨 말까지 할 수 있는 믿음? 예, 욕을 퍼붓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 라는 백을 믿고, 예, 욕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탁 열면 시편이라는 책이 나와요. 시편은 그 다윗이 쓴 글이 많아요. 그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맨날 쫓기고 그 죽음의 공포심 속에서 쫓겨댕기고 피해댕기고 도망댕기고 산속에 숨었다가 심지어는 그 팔레스타인 적국에 가가지고 거기 몸을 피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 그러면서 그 다윗이 쓴 글을 보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말 많아요. 그래서 막 뭐 하고 계십니까? 막. 그래서 속이 답답하거든. 퍼부을 데가 없거든. 하나님한테 퍼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퍼붓는 놈이 대박이라. 아시죠? 장땡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그렇죠?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그래서 꼭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첫째 누가 스트레스를 줄라 그러거든 뭐요 사양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기도로서 나누고 찬송 그래서 노래하는 거 중요해 찬송가 막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면 속이 뭐예요 후련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스트레스가 또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풀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더 주시고 그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 켜져서 다 치유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